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현입니다. 오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두 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개각, 김건희 리스크 해결과 함께 가야 진정성이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자 개각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포함하여 장수했던 장관들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라 칭송하던 청년들이 이태원에서 억울하게 죽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만 지켰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교권만을 외치며 일방적 행정을 일삼아 교사와 학생, 그리고 보호자에게까지 외면받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의료대란을 일으켜놓고 정작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지키자고 일해왔는지 얘기하려면 2박 3일로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그동안 이고지고 왔던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 충언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인적 쇄신이라도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보인 오만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도 끝까지 윤석열 퇴진을 외칠 것임을 분명히 아십시오. 네, 두 번째입니다. 한동훈 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본인 때문에 늘어나는 국가 부채나 해결하십시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주장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하면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의미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언제부터 한동훈 대표가 청년과 민생을 챙겼는지 참으로 코웃음 칠 일입니다. 그동안 정권 퇴진 국민 목소리도 이재명 방탄이라며 왜곡했는데, 이제 와서 청년을 무기로 포퓰리즘식 공약 남발이라니요. 국민을 섬기는 정치는커녕 자신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 아무 말이라도 내뱉고 보자는 모습에 참으로 우리 정치가 부끄러워집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감세를 외칠 때가 아닙니다. 본인 때문에 국가는 매일 3천만 원의 이자가 쌓이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고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우리나라 정부에게 5,358만 6,931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계 과정에서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여파로 정부가 떠안게 된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재판 이후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서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놓고 나몰라라 장관직 사퇴, 정계 진출한 바람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조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의 운영 자체가 불안해질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청년을 자신의 정치 무기로 쓰는 일, 조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